국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영어로 대화하는 게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심지어 영어 영문학과였는데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포츠 브랜드 디지털 마케터 장서영입니다. 저는 이제 1년째 링글과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영어를 정말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영어로 대화하는 게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심지어 영어 영문학과였는데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한 1년 정도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그러면서 영어가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 영어 실력이 다시금 줄어들고 점점 대화로 하는 게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정말 많은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한국인들하고 함께 영어를 하는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좀 한국인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던 실수를 좀 반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친목 모임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또 그러면서 한국인들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을 당할까 하는 이제 우려와 걱정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점점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이제 좀 돌파하려고 제가 정말 고민 없이 링글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돈이고 뭐고 저한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이 오직 링글 직진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링글을 이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영어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이제 1대1로 영어회화를 하다 보니까 주변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스마트한 튜터분들께서 격려해 주시니까 영어가 느는 건 당연한 거고 개인적인 성장까지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 영어로 수업을 하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영어 수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링글을 통해 극복하고 싶고 또더큰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